안녕하세요. 모태신앙이지만 교리에는 허당인 배우 정수영 크라시아입니다. 네, 허당님들을 위해 준비된 이명옥 요셉 피난수녀입니다. 카톨릭 궁금증.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여러 성당들을 다녀요. 네. 저도 이제 이사 때문에 동네를 방문하면서 그 동네 성당을 꼭 한번 구경하거든요. 네네. 저는 늘 감실이 제대 딱 중앙에 우리 성당처럼 십자가 밑에 있는 게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네. 않은 많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성당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 네. 빨간 감신도 빨간 불이 들어와 있고요. 왜 네. 그런지, 예, 그런 네. 것들이 궁금해요. 성당의 중심은 제대예요. 근데 그러면 감실은 뭐냐? 성체를 모시고 있는 거죠. 성체를 보관하고 있는 건데, 빨간 등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원래 초세기에는요, 그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기름 등잔이나 아니면 초를 거기에 밝혔군요. 밝혔대요. 왜냐하면 성체를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분 현존하시는 주님을 현현하게 해서, 그러니까 흠숭을 띈다는 의미로 빛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환된 성체를 잘 보관하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못 오신 병자들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이제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자 영성체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라시아 자매님처럼 그 본당에 방문해서 성체를 흠숭하기 위해서, 성체 방문을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이제 성당에 오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요, 수녀님. 아, 제가 유럽에 성당에 가게 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거기서는 신부님이 정말 성찬 전례, 성찬 예식만 다큰 제대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말씀의 전례나 이런 전례 거, 같은 것들은 그런 건다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말한 독서대라고 하는 데서 하셔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제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전례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제대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부각을 하게 되면서, 그 제대는 예수님께서 희생되시는 희생제사가 봉헌되고 그러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는 식탁인 거죠. 그래서 아, 이 성체 성사의 중심은 제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하러 올라갈 때 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 다음에 성당의 중앙을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제대 인사를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와 감실이 성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대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주님의 곳. 식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성체이신 예수님께서 보관되는 게 감실이니까, 둘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와 감실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몰랐던 좋은 교리 상식. 이건, 이건 심화 과정 아닌가요, 수녀님? 교리 상식 알게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